2020년 10월 25일 밤 11시 13분입니다. 최근 보면 미증시 영향을 좀 다이렉트로 받는 것 같아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증시랑 미증시랑 좀 다르게도 흘러갔는데 최근에는 좀 미증시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STX 보겠습니다. STX가 6,100원대 한번 떨어졌죠. 그래서 단타 하시는 분들, 추매 하시는 분들, 평단 작업 하시는 분들은 한번 털어내셨으면 되는 거고요. 한 6,400원까지 갔는데 그 전에도 보시면 다 요구간이죠. 요구간대를 한번 뚫을 거예요. 뚫긴 뚫을 거니까 밑에서 5,100원까지 또 올 수도 있으나 어쨌든 5,600원 아래 정도 5,500원 선까지는 매집해도 괜찮은 구간입니다. 꼬리 밑꼬리 많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요. 22일이죠. 20일이었네요. 원래 9월 21일인가 아마 22일쯤에 흥하해운 관련해서 이제 마무리 작업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루어졌고 계약금만 됐습니다. 계약금 1200억 중에서 120억, 원래 60억 했고 그 다음에 60억 납입해서 120억 원 납입이 돼서 이렇게 오른 거고요. 이게 11월 달에 아마 유증도 있고 감자가 있을 거예요. 감자 이후에 12월 21일까지 감자가 완료될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흥하해운이랑 이제 같이 거래 제기가 되면 같이 움직일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좀 많이 오를 수 있습니다. 그때 많이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되고요. 일단은 윗꼬리 밑꼬리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단타 하시는 거 좋은 아마 구간이 될 거예요. 네, 약 한두 달 정도. 그리고 5,000원까지 또 밀릴 수도 있는데 일단은 5,600원 기준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요 밑으로 6,100원 위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 6,400원 요 정도 요 구간 요 저항대를 언젠가 뚫을 건데 요 전까지 작업이 계속 가능합니다. 물론 미증시 완전 밀리면 또 밀릴 수도 있다라는 거는 이제 참고하시고 호재거리가 많기 때문에 항상 긴장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STX 조선해양 매각권이 나왔어요. 유암코 쪽에서 들어갈 수도 있다는데 유암코 쪽에서 들어가게 되면 유암코 같은 경우는 STX 엔진 지금 대주주고요. 거기에 따른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 10월 28일 날 흥하해운 관련해서 흥하해운이 아니라 PK밸브죠. PK밸브 이제 인수가 마무리 되게 되면 28일 날 또 한번 이렇게 윗골이든 아니든 살짝 올라가긴 할 거예요. 네, 그거 잘 보시면 됩니다. 상당히 지금 중요한 시점이니까 잘 보셔야 돼요. STX 중공업 보겠습니다. 여기는 뭐 특별한 거 없고요. 올라갈 것처럼 해서 좀 내려버렸죠. 네. 특징 같은 경우는 금요일 날 그 마지막 딱 그 분봉으로 보면 네, 이렇게 STX랑 STX 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좀 많이 갑자기 빼버렸어요. 뭐 큰 의미는 없고 일단은 3,800원 밑으로 200원 그다음에 4,200원 위로 이 정도 잘 보시면 되는데 여전히 큰 흐름 자체는 여전히 패턴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반등 곧 나올 확률 높으니까 잘 보시면 되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STX 조선해양 이건 매각권이 곧 있어요. 아마 내달 다음 달이죠. 한 11월 12월 정도 돼서 한번 나올 거고 얘기가 그때 잘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STX 28일 그 PK밸브 건 이때 또 반응 올 수 있으니까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아나항공 네. 금요일 날 좀 많이 빠졌습니다. 뉴스는 특별히 안 봤는데 일단 뭐 큰 흐름 자체는 비슷해요. 3,700원 여기서 이제 반등 나오기 좋은데 지금 정도면 이제 살짝 조심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부터는 아마 거래량 터졌잖아요. 네, 더 많이 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많이 빼게 되면 매수하시는 게 좋고요. 아마 코로나가 내년 한 여름 이후 정도 네, 한 거의 한 2분기 3분기 사이에 코로나 치료제나 백신 같은 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때 되면 그때 이후에 좀 탄력이 받을 것 같은데 최대한 많이 빠지면 3,000원 초반이나 아니면 뭐 더 많이 빠지면 매수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일단 국유화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많이 빠질수록 좋고요. 역시나 3,700원대에서 반등 나왔을 때 여기서 반등 또 4,000원 한 초중반까지 가기 좋다라는 거는 뭐
항상 패턴이었으니까 그 정도는 이제 알고 계시겠죠. 네, 키스트 보겠습니다. 키스트가 최근에 갑자기 좀 많이 빠졌습니다. 네, 이 정도 많이 빠져서 이 정도 유지하고 있죠. 이 정도면 이제 매수해도 좋습니다. 중장기로 봤을 때 상당히 좋고요. 시진핑이 11월 혹은 12월에 방한한다고 결정이 나거나 왕위가 온다 그러면 윗골이나 급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엔터주 요 가격대 괜찮으니까 여유 있으시면 추매 더 하셔도 돼요. 요 정도 저도 이제 월요일날 요 정도 유지해주면 매수 좀 들어갈 거예요. 네, 아마 재무는 아직까지 크게 좋지도 않고 뭐 순수익이나 이런 것도 별로 안 좋긴 한데 자회사 상장할 때까지 거의 뭐 카카오와 같은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 카카오 5만원 7만원대 그거랑 거의 비슷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푸른기술 보겠습니다. 여기가 대북주가 좀 애매합니다. 애매한데 요 정도면 한 1년 안에 수익 보기 괜찮은 시기이기도 하고요. 사실 방산 쪽이 올라갈 수도 있고 뭐 대북주가 올라갈 수도 있는데 최근에 그 바이든이 그 핵을 완전 폐기가 아닌 그 점차적인 것도 괜찮다. 그래도 김정은을 만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사실 재무에 비하면 높은 가격이긴 한데 흐름상 요 정도면 또 수익 내기는 괜찮습니다. 항상 뭐 그랬듯이 요 정도까지는 올라가니까 15,000원 정도까지는. 네. 하지만 저는 안정적인 거는 10,000원 초반 정도. 혹시라도 많이 빠졌을 때 들어갈 것 같은데 기회가 올지 모르겠습니다. 흥국화재 유비. 흥국화재 유비 말고 흥국화재 우나 뭐 지능기업우 이런 것처럼 좀 단일가 매매 아닌 쪽으로 지금 갈까 생각 중이에요. 제가 자주 보던 종목이고 수익이 계속 났던 종목인데 좀 바꿔야 될 필요성도 있는 것 같아요. 단일가 바뀌어서 좀 급등이 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좀 심하게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일단은 거래량 안 나오고 아마 밑으로 좀 많이 빼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일단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경남제약 보겠습니다. 여기가 엄청 많이 빠졌어요. 네, 여기서 쭉 빠졌습니다. 거의 제가 평단이 이 정도인데 한 8% 정도, 8에서 10%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좀 더 빠지면 네,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7,000원 초반 정도, 이 정도까지는 크게 뭐 문제될 건 없어 보이고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BTS 중국에서 요즘 조금 분위기가 그렇게 좋진 않은데 잘 살펴보면 또 뭐 엄청 안 좋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레모나 매출 한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올리기 전에 한번 누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지금 정도도 사실 추매에도 나쁘진 않은 가격이기 때문에 여유 있으시면 조금 매수하셔도 될 것 같아요. 헬릭스미스가 이제 그때 저번 주는 매수를 안 했어요. 매수를 안 했고 월요일날 좀 했네요. 월요일날 마이너스 한 24% 정도 됐을 때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안 했는데 아마 월요일이나 화요일 정도에 요 정도 가격에서 18,000원대에서 19,000원 초반 요 정도에 매수를 들어가서 20,000원대 매도하는 거 이제 반복 구간 아마 나올 것 같아요. 한 번 더 빠질 수 있는데 일단 요 정도까지 해서 추매 좀 더 하고 유중하고 반등 나와서 튀어 오르면 최종 목표는 5만원 정도 될 것 같고요. 그 좀 흐름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거래 정지만 안 나오면 일단 수익은 볼 수 있기 때문에 피싱도 엄청 큰 건 아닌데 일단 조금 더 보는 게 좋습니다. 사실 초보자분들이라면 아예 추매 안 하는 게 좋은 타이밍이긴 해요. 나중에 어느 정도 자리 이렇게 잡혔을 때 이럴 때 사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급작스럽게 빠졌을 때는 조심하는 게 좋고 더 빠질 수도 있지만 급등 나오기도 상당히 좋습니다. 최근 거래량 좀 많이 터졌기 때문에. 네. IHQ 같은 경우는 이제 호재거리라고 하기는 뭐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직접적인 건 아닌데 디즈니 플러스가 이제 한국 쪽에 이제 런칭을 조만간 할 것 같다는 뭐 뉘앙스가 좀 나왔어요. OTT 관련 사업자 런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올라갈 수도 있고 시진핑 테마 중국 테마죠. 이때 또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이면 추매를 좀 해도 괜찮아요. 좀 더 빠질 수도 있는데 1200 이 정도에서 1300 이 정도까지 해서 추매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아주 조금만 소액만 더 추매할 거고요. 아마 분기 보고서 나오고 나서 추매를 좀 빠지면 그때 좀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화창기계 2700원대 정도면 괜찮습니다. 지금 윤석열 총장이죠. 이분이 국정감사 나와서 또 보수 쪽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이미지 강하게 국정감사를 임했기 때문에 그쪽 윤석열 테마가 금요일날 좀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서 아직 탄력 못 받았는데 조국 테마도 아직 괜찮습니다. 이 정도에서 이 정도 이하 정도면 괜찮으니까 이때 매수하셔도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네, 중장기로 봤을 때 짧게 보시면 3,000원 역시 네, 이때 매도해도 되니까 이 정도면 이제 가볍게 추매하시거나 평단 작업하실 분들은 하셔도 돼요. 텍스터가 아직은 그래도 이 박스권에서 아직 상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좀 빠져주면 하도록 할 텐데 극장 수요가 크리스마스 때 또 몰릴지 모르겠네요. 일단 또 코로나 1단계이긴 한데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서 지금 미국이랑 유럽은 코로나가 좀 심해서 거의 2차 유행인데 우리나라도 또 안 되리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일단은 홀딩하고 있습니다. 시우 메디칼 2300원까지 한번 갔던 것 같나요? 네, 2200원대네요. 지금 분기 보고서 곧 나올 거기 때문에 이제 안 건드시는 게 좋아요. 네, 분기 보고서 끝날 때 하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중국 테마 엮이기도 하기 때문에 11월 미국 대선 이후에 분기 보고서 나온 다음에 매수하시거나 대응하도 늦지 않습니다. 인트로메디 여기도 제가 이제 분기 보고서 보고 나서 거래 정지 안 나오면 정지든 뭐든 안 나오면 매수하시는 게 좋고요. 또 캡슐 내시경이 언젠간 나올 거기 때문에 많이 올라가잖아요. 올라갈 때는 또 말도 안 되게 올라가기 때문에 거의 뭐 주프라이드급인 것 같은데 조심하시되 그 조심할 구간만 딱 지나면 또 단타하긴 또 괜찮은 구간이에요. 일단 한 1, 2주 정도는 그냥 구경만 하겠습니다. 수성, 네, 수성이 급등이 좀 나오고 거래량도 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시회 잘 보시면 그 거래 시간의 거래 보시면 한 한 주, 세 주씩 해서 급등이 좀 나와주고 있어요. 뭐 거의 한 5% 6%씩 나오고 있는데 뭐 누가 장난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올라갈 확률이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최근 거래량도 그렇고 네, 흐름상 보면 아직 이 정도에서 안 꺾이고 있어서 최소한 1500원 정도까지는 네, 다시 올라갈 확률이 좀 높아 보이네요. 네. 아이즈 비전. 네. 또 4000원 초반 또 찍어줬습니다. 내년까지인가요? 그 학교에 무료 와이파이 설치 의무화 뉴스가 아마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또 매도가 한번 찍어줬죠. 이 종목도 사실 되게 수익 보기 상당히 좋은 종목이죠. 거의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수익을 그래서 적어도 한 5에서 한 10% 이상은 뽑아주는 종목이기 때문에 전에 하시던 방법대로 이제 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이제 윙이푸드 네, 급등이 나왔습니다. 급등이 나와서 추매한 거를 거의 한 98% 정도 네, 매도했고요. 나머지 2%는 그냥 냅뒀어요. 지금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상당히 좋다고 볼 수도 있고요. 좀 단기로 빠질 확률도 높은데 지금 아프리카 돼지열병 같은 경우 설악산 그 바로 위까지 온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조류 인플루엔자인가요? 이쪽에 좀 비상 아닌 비상이 좀 걸릴 수도 있습니다. 아까 뉴스를 잠깐 보긴 봤어요. 이 급등의 요인은 제가 예상했을 때는 중국이랑 한국이랑 통화수합 있죠. 그 통화수합을 연장을 했더라고요. 아마 요 시기쯤 했어요. 아마 그것 때문에 오른 것 같은데 아마 1200원까지는 올 확률이 거의 없을 것 같고요. 한 1340 정도 네, 이 정도까지 해서 반등이 나오거나 위아래로 어느 정도 롤링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11월달 그리고 12월달 아프리카 돼지열병, 조류독감 뭐 이런 것들이 좀 잘 엮이면
생각보다 많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거래량이 지금 터졌기 때문에 한 요 정도 원래 잘 보셔야 됩니다. 네, 2,500원까지 봐도 될 것 같은 느낌은 좀 있어요. 네. SM코어 여기가 지금 매출이 안 좋아요. 아마 이번에도 안 좋게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더 빠질 수도 있는데 6,000원에서 4,000원 요 정도까지 뭐 더 빠진다라고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충 5,000, 4,000, 6,000 요 정도 일단 좀 버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거래량도 안 나오고 일단 버티는 수순인 것 같아요. 뭐 거래 정지될 종목은 아니니까 일단 최대한 매집하시면 나중에 한 1, 2년 뒤에 충분한 수익 나올 겁니다. 다날 보겠습니다. 다날이 이제 거의 3차 반등, 2차 반등이 나올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분기 보고서가 조만간 나올 때가 됐고요. 거기에 따라서 수혜주기 때문에 코로나 수혜주기 때문에 좀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네, 이거 잘 보시면 될 거예요. 아마 단타로도 괜찮을 종목입니다. 네, 넥슨 GT 이 정도면 이제 매매를 좀 들어가도 괜찮을 가격이긴 합니다. 이 정도면 네,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물론 좋은 가격은 아닌데 한 만 원 초반이 좋은데. 짧게 봤을 때 이 정도도 뭐 나쁘진 않아 보여요. 일단은 계속 흘러내리고 있기 때문에 살짝 반등 느낌 나올 때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월요일 날 아마 한 몇 주 살 것 같아요. 네. 그러면 EID 여기가 좀 300까지 찍어주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다행인 건 300까지 한번 올라와 줘서 거래량도 터지고 해서 좀 다행인 것 같아요. 사실 맨날 왔다 갔다 여기서 머뭇거리다가 한번 터졌기 때문에 또 기회는 또 있다고 생각됩니다. 일단 220 200까지는 아마 무리일 것 같고 한 220 정도 네, 이 정도까지 내려오면 추매를 그냥 할 예정입니다. 원래 200 이하로 하려고 했는데 안 내려올 것 같아서 네, 220 정도 찍어주면 네, 추매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패키지 여기는 뭐 잘 안 보고는 있는데 이재명 테마 주기도 해서 뭐 괜찮을 것 같고 여기도 코로나 수혜주라고도 볼 수 있어요. 지금 요즘 포장재 쪽 뭐 골판지 쪽이긴 한데 그쪽이 아마 그 원재료가 좀 막힌 걸로 알고 있고요. 이쪽은 사실 플라스틱 쪽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그런 관련 쪽인데 어쨌든 포장재 쪽 많이 쓰고 있어서 분기 보고서에 아마 잘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이재명 테마주랑도 살짝 엮이면 급등 나오기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전고점 아직 안 뚫어줬는데 뚫어질 확률 높습니다. 네,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일제지 여기는 뭐 또 이 정도에서 반등 나올 확률 높기 때문에 잘 보시면 됩니다. 근데 네. 급락 한번 나와주면 딱 매수하기 좋은데 일단은 이 정도에서 반등 나오기 좋다라는 점 이제 박스권으로 왔다 갔다 하기 좋으니까 여유 되시면 조금 매수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CJ시푸드 여기도 지금 단일가 매매라서 좀 애매합니다. 지금 CJ시푸드 같은 경우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권에 대해서 아마 좀 영향이 있을 것 같다고 했는데 시푸드 쪽 전체적으로 좀 올랐어요. 올랐다가 금요일날 좀 많이 빠졌는데 이게 한 달 더 미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그 결정되는 게 좀 더 미뤄졌어요. 네, 미뤄졌기 때문에 더 빠질 확률 높습니다. 일단 한 달 정도 네, 아마 그 타이밍 아마 뉴스 나올 거예요. 그때 조금씩 사시면 좋은데 아마 단일가 이런 거 말고 다른 시푸드 관련 쪽을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일단 단일가라서 단일가 종목은 좀 버릴까 생각 중입니다. 깨끗한 나라 후 여기도 지금 단일가라서 여기도 좀 버릴 생각인데 일단은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넘어가고 유니온 머터리얼 여기가 생각보다 안 꺾여요. 좀 신기할 정도로 네 거의 끝물일 줄 알았는데 그래도 좀 더 버텨주고는 있습니다. 네. 대한전선 보겠습니다. 여기는 많이는 매수 못했지만 어쨌든 뭐 나름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나름 이때 잘 사가지고 매수 또 나름 수익률 좀 괜찮게 나오고는 있는데 전선 관련해서 5G나 아니면 또 뭐 혹시 또 뭐 북한이랑 이런 데 연결하게 되면 전선이 또 많이 필요할 테니까
때 아마 또 올라가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매각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여기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급등 나오기도 좋고 또 많이 빠지기도 좋은데, 많이 빠지면 그때가 기회일 수 있어요. 그때 잘 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증시가 밀릴 때 보시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 시간 때문에 안 나오는데 요거 세 개는 그냥 계속 보고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도 지금 살까 말까 하는데 제가 볼 때보다 좀 많이 올라서 이 세 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흐름이 나올 때 그때 작업이 들어갈 거고요. 일단은 이제 구경 중인 종목이고요. 사실 몇 개 더 있는데 일단 요 정도만 관종으로 좀 올려놨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프로그램도 종료되려고 그러네요. 네.